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도 그러면 증시 또 염탐을 한번 하고 와야 되겠죠? 네. 아, 증시 염탐정 네. 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염탐정님께는 진짜 뭐 다른 질문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시작하죠, 뭐. 네, 빨리 말씀 듣고 네.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거기다가. 네. 아니 어제 보니까 기사를 보다 보니까 네. 뭐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군대 내무반에서 이제 병정개미들이 출연을 했다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기사 볼 때까지 좀 군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병이죠. 네. 주식 투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군대 내무반에서 이제 일과 시간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현역 군인들이. 예. 네. 네.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 뭐 한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그때 사실 이제 직접 투자는 못 하잖아요. 장중이 아니니까. 네. 대부분 예약 주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병장 월급이 한 10만 원, 제 16년도에 19만 7천 원이었는데 올해 54만 9천 원이고요. 한 달에? 네. 아니, 우리 영찬님 때 얼마 했다고요? 저는 4만 원이었죠. 4만 원? 제가 아. 군 생활할 때는. 근데. 아, 나 30만 원이었는데. 아유, 형. 쏘이. 네. 아니, 쏘이가 30만 원이었다니까. 아, 쏘이가 30만 원이었다고. 네. 아. 근데 저는... 올해가 이제 50만 원이 넘고, 25년에는 96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차피 이제 군인분들이 뭐 돈 쓰실 때가 당장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은행에 넣어봐야 금리가 안 되니까.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 요즘에. 아 근데 그게 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옛날에는 공짜로 주는 게 많았어요. 연초 저 뭐 화랑담배 담배. 네네네. 그거 다 지금 현금 지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담배 공짜로 안 준다고. 담배 살려면 그 돈으로 써야 돼요. 예. 어쨌든 그런 돈들을 모아서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이상씩 남는 돈을. 예. 주식 투자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다. 기사 내용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삼성전자가 불패다. 네. 이런 쪽이 하나 있고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사야 된다. 아 병병들이? 네. 우리 군인들이? 6시부터 9시까지. 아 사병들이? 네. 아 그래서 제가 진짜 네. 저희 이제 조카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밤에. 진짜 아, 군인이에요? 지금 군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군대 그 이제 휴가 갔다가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사촌 조카죠. 네. 사촌 조카 이제 그 동생이죠.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너네 형이 진짜로 요새 뭐 이런 거 주식 투자하냐 그런 얘기 했냐 그랬더니 진짜로 이게 군부대에서 이게 하나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그렇게 막 그 주식을 하는 걸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막 그냥 시세만 뭐 봐가지고 또 그러면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 투자 전쟁하고 부의 대이동 이 책을 예, 다 100권씩 해서 군부대? 예, 군부대에 보냈죠. 아, 이런 책을 보시라고. 네네네. 네, 네, 육군 5사단에 제가 이걸 보내드렸어요. 아, 잘 알고 읽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네. 아니, 뭐 이런 거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자기 돈 들여서 짜투리 시간에 주식 투자다. 그리고 되게 젊은 분들이잖아요. 20대 초반부터. 주식 투자 이렇게 예전 같으면 사실 20, 30대 분들이 주식 투자에 거의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초기에 투자를 뭐 군대에서라도 한다는 건 이 저변화 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뭐 동학구민운동과 맞물려서 네. 시장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뭐 뉴스들 보셨겠지만 이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그 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이 안 돼서 뭐 월가가 좀 안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되신 분은 바이든의 네. 그 해리스 후보를 이제 지명했다고 하고요. 네. 뭐 제2의 뭐 오바마라고 좀 불릴 정도로 네. 지금 그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이분의 가장 또 그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강경론자라고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저도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이 라인들을 보면
뭐 슈퍼 그린 팀이 결성됐다고 하는데 슈퍼 그린 팀. 엊그저께도 국내에서도 이제 다음 달에 뭐 그린 뉴딜 펀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미국도 어쨌든 이게 민주당이 될지는 모르죠.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연말 그 11월 그 대선 전까지는 이 이슈가 계속 바람물이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계속 그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친환경 관련주들 쉽게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단지 꺾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정책 이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가 계속 움직이는데 반대로 생각하실 건 뭐냐면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급락해요? 그 친환경주들이 오히려 왜요? 바이든이 왜냐하면 미리 다 올라가거든요. 주가라는 네. 건 항상. 지지율이 꺾이면? 아, 네. 지지율이 꺾여도 쪽 뭐 안 돼도 당연히 빠지겠지만 네. 오히려 당선이 돼도 차익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항상 주가는 미리 반영은 다 하더라고요. 과거에 11월 3일까지 아직 시간 많으니까 뭐.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네. 이 그린뉴딜 관련주들 좀 대응을 하시면 아, 오히려 그 전까지는 네. 이걸 누려라. 계속 좋을 수 있다. 네. 정책이 계속 기대감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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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린뉴딜도 너무 올라갔다고 부담보다는 좀 빠질 때마다 좀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어제 보니까 이게 아까 어제 제가 그 뭐 현대위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깐 이게 댓글창 봤더니 현대로템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로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현대로템이 저번에 그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발행을 했고 그게 전환가액이 9,750원인데 네. 이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140% 이상 이제 16,000원 지금 유지가 되면서 콜옵션 이제 그 행사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만기 전에라도 내가 이제 그 회사한테 내 돈 청구하는 거죠. 예, 네. 그게 풋옵션이고 예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키움 자산운용이었는데 그때 신라젠이 한번 그 안 좋아져가지고 예, 풋옵션 네. 신청한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콜옵션은 반대로 이 현대로템이 오히려 채권자한테 네. 내가 너 그 채권 사줄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이제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건이 붙어 있어서 현대로템이 이제 이 가격 이상 그러니까 140% 이상의 가격이 유지가 되면 전환가 대비해서 그 현대로템이 만약에 이걸 상환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행사를 하면 네. 그 채권자는 무조건 그냥 거기 응해야 돼요. 네. 그 날짜에 내가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좀 그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지금 9,750원에 받았잖아요. 받은 분들 입장에서 지금 주가 16,000원인데 네. 지금 팔면은 수익률이 지금 거의 한 80% 이상 그렇더라고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냥 이거를 내가 전환사채 그 청구를 안 하고 그냥 조기 상환에 이렇게 그냥 행사를 해버리면 현대로템 측에 네. 그러면 그냥 내 원금하고 이자 몇 프로밖에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거의 한 70% 이상의 수익을 그냥 날려버리는 네. 셈이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건 이제 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현대로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전환사채를 네. 보유하신 분들은 8월 19일 날까지는 무조건 좀 이 전환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현대로템을 갖고 있으면 아닌가? 현대로템의 전환사채를 전환사채를 갖고 네. 있으면 아, 이거를 내가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신청을 뭐 증권사 같은 데 해야 네. 되는 거예요? 해야죠. 8월 19일까지. 근데 만약에 그날까지 안 하면 근데 증권사 가서 전환 꼭 하셔야 돼요. 8월 19일 몇 시까지인지는 건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그날까지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이 조기 상환 청구가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수익을 사실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이거 신청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네. 전환사채 비교적 제가 보니까 뭐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부도나는 회사도 아니고 네. 아니, 하셨어요? 했죠. 아 그거 좀 할 때 좀 알려주고 왔어. 아니 그때 현금이 없었어 자기가. 현금 군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되게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주네요. 콜옵션 당하면은 네. 지금 아니 물론 이제 전환 청구한다고 주식이 바로 나오질 않아요. 이게 시차 좀 있거든. 네, 며칠 있다고. 그 사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이제 인더머니라 그러죠. 인더머니. 근데 아주 조금 인더머니면 안 해요. 왜냐면 주식 청구했어. 근데 쭉 빠져버렸어. 하루 하종가 막아버렸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딥 인더머니라 그래요. 딥 인더머니. 이거 그리고 이제 대형주라서 별로 걱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참 가급적 빨리 저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청구를 증권해서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 자기 영업맨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하시면 되니까. 이건 좀 어렵다. 안 하고 계시면은 그냥 네. 채권 이자만 받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흥행을 했던 게 이게 전환가가 9,750원이니까 네. 이거 하면 거의 다 수익 난다고 생각하고 그때 청약들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를 유도를 하는 거죠. 부채잖아요. 사채가 이제 부채니까. 예. 주식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부채가 자본이 되죠. 예, 자본이 되니까. 예. 그걸 노리고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조건이 이미 높기 때문에. 이거 언제 한 거예요? 현대로템. 이게 6월인가요? 올해 6월에? 6월 17일에 발행을 했죠. 올해 6월 SK 바이오팜 바로 직전에 예. 했죠. 발행을 했고 아~ 8월 22일 날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가는데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예. 월요일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8월 19일까지 이거 그리고 이게 일반 차이 예. 많았던 게 원래 현대차 그룹에서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 그때 이거 실권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1900만주는 지금 이미 그 아. 전환 그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예. 내일 나옵니다. 1900만주가 예. 상장이 되고 그래서 어제 주가 빠진 거예요. 그 이제 전환사채 물량 부담 때문에 네. 나머지 500만주 남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만간 상장이 될 텐데 500만주 뭐 또 들고 계신 분들도 그 중에 계시겠지만 네네. 좀 이거 잊지 마시고 네. 8월 19일까지는 꼭 좀 확인하셔서 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김부장님 저 알았어. 가만 있어봐요. 아니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가면 빠질까봐 지금 저 몰래 가셨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걸 내 입으로 얘기 못하지. 네. 어떻게 그래서 아 미안. 이리 밥 사줄게. 알겠습니다. 미안, 미안해. 자 그러면 자 현대로템 얘기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방금 이제 속보 나오긴 했는데 MSCI 분기 리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예전에 8월 11일 날 SK 증권 보고서에서 이미 좀 나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제시했던 게 시젠하고 알테오젠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봤는데 그 뭐죠 신풍제약도 이번에 편입이 됐더라고요. 신풍제약까지 세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수급적으로는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8월 31일 기준으로 장 마감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날 이제 MSCI 이제 편입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수급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그 이분께서 이제 SK증권이 그 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이게 이벤트 드리븐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발표 한 달 전에 이미 예상되는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사면 그 이제 이 마지막 날까지 보유를 했을 때 16.1% 정도 평균 수익률이 났고 네. 7월 마지막 거래일에 사면 12%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됐잖아요. 네. 오늘 발표일부터는 5.4% 그러니까 발표일 당일에는 그렇게 먹을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좀 반영이 돼서 그래서 뭐 근데 예상이 좀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날 매수하는 것도 뭐 좋다라고 써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 좀 수급적으로 좀 그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반면에 좀 안타깝지만 여기서 이제 편입이 제외된 기업도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대우건설, 헬릭스미스 이 세 기업은 일단 이번에 편입이 좀 제외가 아, 됐고 정부로의 해를 열었던 헬이죠 그게. 아, 네. 아 그 종목은 어떻게 제외가 됐다고요? 제외됩니다. 뭐에서 제외됐다고요? 그 MSCI 지수에서 네. 그럼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왜 제외했죠? 그건 뭐 이제 기준에 미달해서 그런 아니 뭐 주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하면 맞아요. 시청이 빠져버리니까. 네. 네. 아 그럼 여기서 제외되면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네, 높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 이걸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이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죠. 근데 그 펀드들에서 그 헬 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네, 그럴 수도 네. 있죠. 그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역시 예상대로 이번에 편입은 안 됐습니다. 네. 안 됐고 그다음에 SK 텔레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데 그 이번에 편입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유동 주식 비율이 이제 그 충족이 돼서 네. 어쨌든 SK텔레콤이 이번에 두 배. 그럼 8월 31일까지는 또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좋은 흐름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가 투자한 거마다 매우 심각하게 안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까? 아니, 투자한 거마다요? 네, 희한하게. 지금 장에서? 그 이슈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투자자가 10개를 투자했는데, 예를 들면, 신라젠, 헬리스미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한 10개만 그렇게 다 고를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있어요. 있어요? 실제 네. 저희 고객분 중에도, 지금은 아. 이제 안 계신데, 그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 아, 있습니까? 합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런 이제, 그 주로 한 섹터에 몰려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르게 분산이 안 돼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이오면 바이오 한쪽, 뭐 아니면 뭐 2차전, 이게 이런 섹터는 좋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안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들어가는지 저도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런 쪽에 쏠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많진 않지만. 네. 아, 예전에 저도 그런 손님 한번 봤어요. 네.
아, 너무 주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잔고증명서를 한번 떼갖고 와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한 10종목 있더라고. 네. 보니까 LG증권, 동원증권, 그때는 옛날 동원증권이었거든. 예? 대우증권 쫙. 왜 이렇게 증권주만 사셨습니까? 아유, 포트폴리오 하라 그래가지고. 예? 증권주 7, 8종목을 사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건설주 좋다니까 건설 화학 사시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너무 한쪽에 쏠리더라고요. 네네. 네. 네. 자, 오늘 일정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일정은 일단 당연히 오늘은 옵션 만기라서 아마 이제 종가 무렵에 좀 변동성은 확대될 것 같은데, 자, 저번에 잠깐 이제 옵션 포지션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2350에 그 콜 포지션 그때 73,000 계약 말씀드렸잖아요. 손에서 네.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 팔고. 위로 열어놓는 것 같고, 옵션 쪽으로 보면 2450 이상도 콜을 사놨어요. 그래서 의외로 오버슈팅이 오늘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 품 매도는 2380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빠진다고 해도 2400 밑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또 어제 미국에서 언택트 기업도 올랐으니까 또 NC가 뭔가 또 이 언택트 기업들을 한번 좀 위로 당겨줄 수 있다. 한번 실적이 좋으면.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제 기업이 상장하는데, 뭐 한국에 룰루레몬이라는 뭐 별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룰루레몬이 캐나다 건데 레깅스라든지 여자분들 여성분들 왜 그 요가복으로 유명한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거든요. 근데 그거 좀 그쪽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흥행은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 청약 경쟁률이 8-1밖에 안 돼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브랜드가. 여성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런 이 룰루레몬의 브랜드가 너무 많아졌어요. 레깅스는 많이 있는데 업체도 많아진 거지. 제 경험상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안 좋으면 흥행 실패한 거기 때문에 주가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이 됐죠? 네. 9시 1분입니다. 2455에서 시작을 하겠네요. 23포인트 갭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2456포인트네요. 네. 24.39. 1% 올랐네요. 네. 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코스닥도 일단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8포인트에. 네. 8포인트 오르면서 853포인트. 그리고 오늘 일단 시총 상위주들부터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출발 좋고요. 네이버가 역시 1.8% 오늘 올랐고, 2차전지 섹터도 오늘 좀 좋은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대차 어제 좀 급락했잖아요. 오늘은 한 3%. 그리고 요즘에 삼성그룹주 얘기 어제 뭐 이 증권가에서 좀 많이들 나오던데, 삼성물산이 또 그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삼성전자를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회사와 삼성물산을 합병시킨다. 이런 또 어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제 이슈가 돼서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도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4.6%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게 좀 특징적이고. 삼성물산이? 예, 삼성물산이. 그래서 좀 큰 폭으로 지금 오늘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재츠라고 중국의 외교 담당 임원 같은데, 이분이 다음 주에 방한을 한대요. 양재츠? 예. 네. 아. 그래서 시진핑 방한 논의를 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문에 그 국무위원이죠. 뭐라 그러지? 그 외교 담당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공무원인데 그게 그분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역시나 그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주들 뭐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한 2.4%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삼성 생명하고 삼성 화재도 삼성전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3% 룰이라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이 그 이거를 이제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 아직 법안 통과 안 됐는데, 시가로 평가를 하면 이 지분 가치가, 그러니까 보유한 회사 지분 가치가 3%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시가로 평가하면 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 두 회사 지분 그걸 20조 원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삼성화재,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 현금 갖고 있는 게 낫거든요. 이걸 아마 물산으로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건 굉장히 호재죠. 사실 그래서 어제부터 삼성화재, 삼성생명 올라가는데, 오늘도 역시 뭐 삼성화재가 1%, 생명이 지금 3% 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 다 좋네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HLB도 좀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시가총액 그 바이오주들이 다 일제히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게 일단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 이번
법안 제정한 거죠. 삼성 관련된 법안이요. 네, 보험법 개정안이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 MSCI 좀 말씀드렸지만 역시 그쪽 관련주들이 세긴 세네요. 네. 신풍제약이 한 5% 정도 지금 주가 좀 상승 나왔고요. 네. 반면에 그 현대백화점이나 대우건설이나 힐릭스미스는 역시 오늘 좀 빠지면서 네. 한 2% 정도씩은 좀 주가가 하락세를 좀 보이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경동나비엔이 그 아침에 오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 가스보일러 만든. 예. 네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5% 정도 급등했고 와이젠터도 예상보다 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한 4% 정도 주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실적 발표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내일도 이런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도 역시 수급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는 게 일단 특징적인데 제가 8월 지금 현재까지 그 외국인들하고 개인들 뭐뭐 많이 샀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현재 어제까지 기준으로 개인들은 거의 다 샀어요. 근데 유일하게 판 업종이 철강하고 금융업종.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건 다 팔았고 나머지 섹터는 다 샀고요. 네. 외국인은 금융, 그러니까 개인이 판 건 또 샀어요. 철강, 금융주, 은행주 특히 많이 샀더라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이런 것들 좀 샀고 IT하고 자동차는 또 엄청나게 팔아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좀 개인들하고 좀 반대로 갔고 기관들은 주식을 거의 다 팔았는데 유일하게 산업종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통신업종. SK텔레콤 같은 거. 이벤트 드리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연말까지 그 아니 이번 달 말까지 MSCI 그게 있으니까 그걸 알고 좀 뭐 CEO도 기자회견 했죠. 예. 주가 저 주주 가치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는 얘기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좀 수급적인 특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섹터 쪽으로는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가 해운업종인데 대한해운이 지금 10% 급등했고요. 네. HMM이 그 현대상선이잖아요. 어제 예. 드디어 실적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3% 그래요? 정도. 상선이? 예, 현대상선이 예. 그 이제 사명을 좀 변경을 했는데 네. 어쨌든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는 건 그만큼 또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오늘 주가에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 기업들도 오늘 오랜만에 카카오 네이버, 아까 뭐 방금 말씀하신 거 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 어제 그 정프로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잖아요. 뭐였죠? 그 어제 주도주 그 현대차 좀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근데 또 개인 투자분들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이제 네. 저는 매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카카오 지금 사요 말아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하루에 한 5번씩은 대답해 드린 거 같은데 네. 뭐라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 사고 싶으시죠? 그래요. 먼저 물어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전화했겠지. 나 한번 떠보는데 네. 일단 무조건 10주라도 사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10주라도? 네, 무조건 10주라도. 아니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해드려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여기서 카카오가 내일 날아갈지 내일 뭐 5%가 빠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솔직히. 네. 근데 전략을 세워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어제 같은 경우 35만 원 정도 했을 텐데 네. 지금 만약에 내가 30주를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 10주 사고 33만 원 오면 10주 더 사고 31만 원 오면 10주 더 사고 근데 10주 사는데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가 무조건 갑니다. 여기서 뭐 40만 원 바로 갑니다. 그건 알 방법은 없는데 만약에 31만 원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내가 내 자금을 다 투입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런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고 싶은 대표주들 있잖아요. 네네. 사고 싶으시면 망설이지 마세요. 일단 좀 발은 담궈 놓으세요. 아, 저는 좀 그렇게 왜냐면 발언 하시는데 왜냐면요 발을 안 담궈 놓으시면 나중에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가격 떨어지잖아요. 네. 막상 사야 되잖아요. 못 사. 아, 맞아 맞아. 제가 이거 한두 번 그 겪어본 게 아니에요. 보초병은 세워놔야 돼. 보초. 조금씩은 사놔라. 네. 왜냐면 맞아. 이걸 묶고 내려요. 더 빠질까 봐. 자기가 맞았어 이러면서. 네. 그러면 여기 31만 원 와도요. 아, 이거 29만 원 갈 것 같아.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거면 그러니까 그걸 뭐 100% 사라는 게 아니라 비중 10에서 20%라도 사놔야 또 네네. 계속 관심도 갖고 네. 분할로 빠질 때 부담 없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한 주도 안 사놓게 되면 이게 빠져도 절대 못 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역시 아까 화장품주들이 오늘 뭐 다 일제히 이차환불이 12.9%. 그다음 뭐 제로투세븐도 한 6%. 그래서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좀 방안에 대한 예.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많이 빠졌던 쪽이 뭐 스마트폰 섹터나 뭐 2차 전지 이런 쪽인데 오늘은 다 그쪽은 좀 분위기들이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안 좋은 섹터는 어제 미국에서 빠진 업종들.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네. 이쪽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보면 미국과 좀 흡사하게 네. 증시가 그렇군요. 일단 오늘 오전장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택트가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한때 제가 보초병들을 굉장히 많이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진보다 보초병들이 더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열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정프로 내가 보기엔 너무 많아.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서 아니 뭐 보초를 한 10개 세우신 건 좋은데 거기서 이제 주력 내 주전 선수 있잖아요. 네네. 주전 선수를 딱 한 3, 4개 정도는 딱 생각을 하고 맞아요. 나머지는 후보로 치더라도 저는 하객진입니다. 쫙 펼쳐놓고 아니 근데 어젠가 뭐 이렇게 장중에 무슨 뭐 아 좀 많이 올랐더니 어 저 내 있었나? 어 내 있었나? 그걸 몰라. 있었던 것 같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심각해진가? 보초병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 아마 그런 친구들이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 저를 구박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염 차장님? 네. 어우 잘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시작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아유 요즘 이분 보는 재미로 참 볼매라고 볼매 네 우리 증시 염탐꾼 우리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